벤틀리 모터스의 전설적인 차량을 현대적으로 복원해 재생산하는 블로어 컨티뉴에이션 시리즈가 93년 만에 웨이스에 복귀한다. 벤틀리 모터스는 블로어 컨티뉴에이션 시리즈의 프로토타입인 카제로가 올해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개최되는 웨이스에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 블로어 컨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벤틀리 클래식이자 벤틀리 헤리티지 콜렉션을 대표하는 모델이다. 이번에 재생산하는 프로젝트로 벤틀리의 무거운 대형 자연흡기 엔진 대신 4와 2분의 1리터 엔진에 슈퍼차저를 장착해 강력한 퍼포먼스와 경량화를 동시에 실현한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모델로 슈퍼차저 과급기를 장착해 블로어라는 이름을 얻었다. 블로어의 개발은 당대 최고의 드라이버이자 버핀 경은 직접 블로어를 몰고 르망 24시 레고레이스를 비롯해 여러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활약했다. 총 5대의 블로어 레이스카가 제작됐다. 이 중 블로어 컨티뉴에이션 시리즈의 베이스가 된 모델은 1929년 제작돼 1930년 르망 24시 레고레이스에 출전했던 블로어 팀 카샵이다. 블로어 컨티뉴에이션 시리즈는 뮬리너 장인들에 의해 수작업으로 제작된다. 1920년대에 그려진 도면은 물론 원본 차량의 부품을 전부 분해해 첨단 레이저 스캐너로 스캔한 3D 데이터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생산한다.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완성하는데 약 4만 시간이 소요됐다. 블로어 컨티뉴에이션 시리즈는 프로토타입을 제외하고 총 12대가 제작되며 그중 8대는 이미 고객에게 인도됐다. 블로어 팀 카샤비가 르망 24시 레고레이스에 출전한 지 93년이 지난 올해 블로어 카제로는 그 사명을 이어받아 르망 벤틀리 워크스 팀의 블로어 카제로는 1920년대 오리지널 헤리티지 모델들과 더불어 블로어 컨티뉴에이션 시리즈를 인도받은 고객들도 함께 에이스에 출전할 예정이다. 영국 도닝턴 파크, 벨기에 스파 등지에서 웨이스를 참가할 예정이다. 블로어 카제로는 웨이스 데뷔에 앞서 메인 라이트, 인 미러, 견인 포인트, 소화기, 배터리 분리 스위치 장착 등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개조가 이루어진 뒤 영국 구두 380마일을 평균 시속 83마일로 질주해 블로어 컨티뉴에이션 시리즈의 완벽한 퍼포먼스와 내구성을 입증했다. 벤틀리 모터스는 지난해 영국 크루 본사에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클래식 모델 전시관 헤리티지 게러지를 개장하는 등 헤리티지의 보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헤리티지 게러지에는 오리지널 블로어를 비롯해 벤틀리의 104년 역사 속 대표 모델로 이루어진 헤리티지 콜렉션 차량들이 전시돼 있다. 크루의 헤리티지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벤틀리 차량을 위한 부품, 도면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해 과거의 영광을 넘어 현재까지도 살아 숨쉬는 벤틀리의 헤리티지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폴 뮬리너 기술 총괄은 블로어 카제로와 함께 웨이스의 시리즈의 성능과 정통성, 내구성을 입증하고 고객들에게도 자신의 컨티뉴에이션 시리즈를 경주장으로 가져